엄마, 약간 됐어. 그 녀석 얘기는 더 듣고 싶지도 않고. 야, 너 아픈 게 유세야? 어? 기침 몇 번 했다고 꼴까닥 죽을 것 마냥 엄살을 떨어? 반차에 먹으면 일당이 얼마나 날아가는 줄 알아? 엄마, 나 진짜 몸이 안 좋다니까. 아니,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골골거려? 어? 돈을 잘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애미 말 잘 들어먹는 것도 아니고. 나도 힘들 때 있다고. 그만 좀 해. 나도 힘들다. 이 애미도 힘들어. 야, 너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한숨 더 퍼질러 자든가. 아이고, 아이고, 징글징글해. 실컷 가게 굴려서 바깥에서 데리고 온, 응? 자식이나 키우고. 아이고, 내가 덕을 쌓는다, 덕을 쌓아. 아니, 아니, 이봐요. 저기 혹시 그 사모님? 아, 저 보미 어머님. 하? 아니, 여기까지 어쩐 일이시래요? 저 그게... 왜요?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 배다리가 아쉬워서 매달리러 온 거구만. 저... 그게 아니고... 아이, 됐으니까 가요, 가. 어? 내 동생 평생 총각기시로 늙혀도 댁내 그 고몽가 몽가는 그 아줌마한텐 절대 줄 맘 없으니까. 엄마, 엄마, 이봐. 아니, 이봐요. 허? 아니, 가란다고 두 말 없이 저렇게 가? 봄이 어머니? 아니, 우리 집 사정을 얼마나 꿰차고 왔음. 우리 봄이 이름을 알고 왔어? 우리 엄마는 화통하고 뒤끝 없는 분이세요. 자상하시고 절 완전 공주 대접하신다니까요. 여태까지 설거지 걸레질 한 번 안 시키시고. 걔 데려다 키운 애라며. 집에서 구박덩어리 신세에 눈칫밥 먹고 살아선지 영악하더라고. 저, 당신. 네. 할 말이 있는데. 아니, 이건 왜 도로 들고 왔어요? 직원 갖다 준다가더니. 아, 저, 그렇게 됐어요. KBS